진짜 많이들 알아봐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요 진짜 감사드려요. 아 유튜브에는 얼굴 되게 크게 나오는데 실제로 보니까 작다고요? 아, 네 귀여워요? 아 감사드려요. 아 언니가 더 귀여워요. 아, 지인이 아유 이거 31분만에 배운 건데 그 다음에 저기 봐요 내가 아까 뭐 한다 그랬죠? 2년 전에 어르신들 많으니까 이제 목도 풀었고 사랑하는 노래로 두 곡 연달아 가겠습니다. 차렷! 경례! 가자! 제대로 시작해봐요!
버려지는
제가 연습해가지고요. 따로 불러드릴게요, 아버지. 새벽 3시에 혼자 거기 앉아 계시면요. 제가 새벽 3시까지 연습해갖고 꼭 불러드릴게요. 오빠들 거기 조선소 오빠예요? 아니면 현대차 오빠들이에요? 예? 아유, 데리고 가기 싫어요? 아, 오빠들 지금 끝났어요? 예? 끝나고 오는 길이에요? 그럼 일로 와서 앉으세요. 농협은 들렸다 왔어요? 아니, 역값은 갖고 왔어요? 말이 없네. 혹시 외국인이에요? 한국인이 아닌가 봐요. 그러면은, 아니, 울산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다 그래가지고, 외국인인가 싶어가지고요. 그러면은, 예? 네? 좀 꼴딱 떼려고 했는데, 대답을 안 해줘가지고, 마음 상했어. 아, 저 우선 크로스킨 오빠가 내 스타일인데, 가서 꼴딱 뗐다가 웃기만 해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유정철리 준비됐으면, 옛날 노래를 한번 가시다. 차렷! 경례!
나의 애가 확장하고
Thank you.
축하해요. 공주 기분 되었어. 아, 네. 아, 되겠다. 아, 이렇게 끝나면 앵콜하고 박수 계속 주시면 저희는 진짜 저희가 잘한 줄 알고 엄청 열심히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면 앵콜로 신나는 걸로 좀 준비해요. 우중충하고 그렇게 가라지는 거 말고요. 에이. 아. 그러면 난타 한 번 더 갈게요. 박수하고 함성 한 번만 더 주세요. 박수하고 함성! 에이씨. 그러니까 옛날에 DJ 했던 게 무엇이 저래요. 아, 진짜 확장 나버렸으면 못 했겠네요. 박수. 그럼 다시 한 번 더 갈게요. 준비가 늦었다 그러네요. 아니 뭐 각설이 마당놀이인데요. 뭐 생방송이니까 엔진도 할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박수. 난다 한 번 다시 갑니다. 박수하고 함성. 얘기하다가 아버지 때문에 까먹었잖아요. 자꾸 여단 사 먹고 저기서 눈만 멀뚱멀뚱 아마 쳐다보고 뭐 동물원 원숭이 쳐다보듯이 이렇게 멀뚱. 아니 오빠들 저 떨어질까봐 그렇게 발자 뛰고 있는 거예요? 에? 저도 안 떨어져요. 같이 박수 좀 치고 노시게요. 에? 에? 알았어요. 그러면 한국의 남자 준비됐으면 단장 나를 쳐다봐 줄게요. 어, 진짜 준비됐다? 어, 준비됐으면 뮤직! 송! 스톱! 가자 가자! 에 돌리고! 어? 어?
아니 저기 준비대로 선배님 계세요? 어? 아 단장님 나오실 거야? 아? 아 지수 찾는 거야. 나는 지수 팔지 몰라가지고요. 그런 거 팔지 모르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 계시면요 저희 여장수 본부 사무실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혹시 아니 식사 안 하신 분들은 저기 옆에 그러면서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어 그러면은 어 단장님 바로 드릴까 아니면 노래 한 곡 더 하고 줄까요? 바로 드릴까요? 그럼 저희 집에 캡틴 저희 집에 단장님 대빵이 나온대요. 그러니까요 저한테 함성하고 박수 쳐주신 것처럼요 진짜 잘한다 잘한다 그런 거 함성도 많이 질러주고요 소리도 막 질러주고 이러면 지가 단장이라고 또 좀 더 잘할 거예요 아마. 어. 모델도 그냥 잘한다 잘한다 박수 좀 많이 쳐줘요. 그럼 저 새끼가 막 잘한 줄 알고 막 더 열심히 해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강원도 소녀 에? 어디가 오래요? 아 지수 달라고요. 아 이제. 아니야 엄마 이렇게 얘기 되게 마음짜리 막 흔들면은 나 죽는 줄 알고 간장 먹는데 되고요. 그러면은 나 새끼야 웃으면서 다니라 웃으면서 엄마한테 가는데 웃으면서 다녀 인상 벅벅 쓰고 다니지 말고 땅에 돈 떨어졌는가 찾아보면 돼. 아, 땅에 돈 떨어졌는가 찾아보면 돼. 그러면은 저는 강원도 지금까지 강원도 소녀 성은 나 이름은 공주 나공주였습니다. 제 이름이 뭐라고요? 네, 나공주였습니다. 아, 그러면 단장님 나오세요. 소개 다 해놨어요. 수고하세요. 즐거운 공주 만나가세요.